앞서 임시국회 무산으로 취득세 감면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취득세 감면만으로는 얼어붙은 시장을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임동진 기자입니다.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은 사실상 시간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미 공약으로 발표했고 정치권에서도 모두 주택거래 정상화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연장이 되더라도 거래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감면 연장과 더불어 DTI 규제 완화가 급선무라고 지적합니다. 대출을 이금융권을 통해서 많이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DTI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제1금융권으로 좀 유도를 해서 주택 가계 부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또 DTI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완화보다는 금융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다주택자에 관해서 칠 거예요. 다주택자라도 소득세를 떼야 될 거예요. 다주택자 양도세하고 취득세 등록세가 어느 정도 조금 완화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은 움직일 겁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조금. 건설업계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분과 위원들과 만나 침체된 건설 경기를 살리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건설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의 금융과 세제 완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거래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